오늘 준비된 세 번째 매치이자 전체 여덟 번째 매치 에란겔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 시작이고요. 아스나야와 스타할버까지 가는 동선입니다. 한 번 더 밀리터리 베이스 자기장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아직까지 PWS에서 이 포친키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자기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반대 패턴으로 북쪽으로 형성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남쪽으로 될지 그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뉘었거든요. 그 뒤로 달려들고 있는 광동 프릭스입니다. 자, 여기 꿀 발라놓은 꿀집단지. 여기 명소거든요. 자, 래쉬가 뒤쪽 집단지로 감아 들어올지. 기다려요. 자, 이거 이기를 시켰습니다. 자, 난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키웠습니다. 엠버까지. 이러면 4대2 교전이고요. 광동! 해머도 위험해요, 해머도 위험해요! 스텔라 선수 늦게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해머 선수 먼저 잡히면 이것도 아니, 광동 프릭스 GN의 상대로 이런 인파이팅이요? 광동 프릭스 남다릅니다. 라이딩 샷으로 먼저 한 명을 기절시키면서 전투기에 실리는 이번에 다 나와도 OPGG예요! 1위와 4위의 대결! 자, 이게 캠핑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닭을 구워먹으러 왔거든요, 다나와 이스포츠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화염병! 자, 화염병 뿌려서 못 나오게 만들고 2층 체크. 시간을 잘 끌고 있습니다, 키라브이가. 그런데 본인이 던졌던 화염병에 불이 붙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남아있죠? 자, 그리고 규현이 살루트 쪽으로 붙여주고 있는데 살루트가 계속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버터라 해놓고 근데 사이가로 막탄을 칩니다. 이러면 데려갔어요. 이거 한 팀 쓸어버렸으니까 우측에 능선집도 없다. 또 KJ 오렌지 수류탄부터. 수류탄 먼저 타이밍 지금 괜찮은데요. 던졌죠. 네, 수류탄. 자, 배너에버. 마지막 살돌인데요. 데니스 플레이까지. 이것도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장구의 샷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기절시키면서 세 명을 눕힙니다. 야, 파밍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못했지만 막 아이언 사이트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총기 다 교체할 수가 있죠. 너무 맛있게 먹는데요, 대동 라베가. 아, 시원시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나와도 이게 40에 엉키게 되면은 차후 시나리오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이거 김준 이거 화킬 찍히면 다나와는 두 명에서 풀어나가기 힘든 자기장이거든요. 일단 OPGG에게는 화킬이 안 찍히는 위치인데 다른 팀원들이 이제 다른 적군들이 2킬로고 있고 한번 몰아치나요?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자, 이거 인기가 없는 참호 지역이 이런 서클이 되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헬멧이라도 좀 장착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펜타그램은 이동하다가 내복하고 있는 인원에게 당했습니다. 해안가 차단성 무기. 그리고 이것도 렉스 김해타. 광동 프리스 킬 파티입니다. 이 선수 진짜 보석 같은 선수죠. 무조건 한 번은 더 걸칠 것 같긴 하거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면 게임 PT가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합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낼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PT 허쉬와 헤더 선수가 있는 그 창고 기준 11시 방향에 누울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 찔러 들어갈 수 있는 광동 프릭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자, 서울이 서클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는데 막내에게 들켰습니다. 아니면은 그 창고 코앞에 있는 나무해우소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버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아, 박상머리 혼자거든요. 아, 오토바이라서 약간 부담? 이쪽으로? 오토바이라서! 이렇게 마무리 주지 됩니다. 근데 크레센도가 광동의 뒤통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레센도도 안쪽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광동은 이쪽 싸움에 그냥 개입을 하고 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 11시 자리를 쓰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 2층에서 막내가 유리한 싸움만 해주고 있습니다. 막내 선수 타이밍 잡는 거 보세요. 근데 이그라우스 차량 사고가 있었고 게임 PT 쪽으로 붙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거 3집 쪽에서의 인파이팅 싸움이 났는데 거기에 지원 병력 들어가고 있거든요, 게임 PT도. 그러면 젠지가 오케이, 싸움 났다, 가자! 지금 개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광동이 힘으로 크레센도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이엔드가 명순을 기절시켰습니다. 아니, 회피를 안 하네요, 광동 프릭스. 싸움으로 해결한다? 57킬째. 아니, 광동 프릭스 체질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블리가 다가오거든요. 게임 PT가 이그라우스를 모두 정리한 타이밍. 자, 광동 동시에 거의 두 팀을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싸움인데
규민이 렉스를 기절시킵니다. 기블리는 정보를 다 획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차량되고 슬탄만 던져도 이거 광동 입장에서는 거의 폭격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규민 맞았어요. 자, 레시 선수가 뒤쪽에서 규민을 잘라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긴 하거든요. 연막다리 이용해서 한 번 더. 오, 이엔데 수류탄. 자,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난리 났습니다. 예상도 않거든요. 수류탄이! 정확하게! 이러면 이엔드 선수가 기블리 쪽 옆을 칠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금 연막을 왼쪽에다 쳐놓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것까지! 이것까지! 수류탄 와요. 자, 연막을 깔고 한 번 더 버티기. 와! 야! 연막! 아니 이게 무슨 전투력인가요? 광동 플릭스 싸움꾼이 다 됐어요! 자, 렉스 확킬이 되긴 했지만 네. 기블리도 좀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양각을 다 방비하면서 이렇게 이쪽을 보다가 광동 프리스도 전력이 유지되지 않았지만 근데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광동 프리스 펜타그램이 이득 보려고 전진하고 있었는데 필더에게 맞았고요. 네, 광동은 탈락. 광탈하긴 했지만 스킬을 뽑아냈던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11킬? 와, 대단합니다. 고행고 펜스의 킬로그를 확인하고 거꾸로 깎으면서 해우수 쪽까지 뺐을 수 있다면 그 다음 서클도 볼 수 있다는 판단 확신이 섰습니다. 근데 빨리 몰아쳐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대동라베가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은 젠지가 못 들어가요 이거. 자,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의 견제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젠지가 서클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소방구처럼 킬로그가 엇갈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젠지에게 타이밍이 생기죠. 자, 화염병. 화염병. 두 개 던져주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위 쪽에 몰려 있는 블레이드인데 이거 해우소 들어가야 돼요. 젠지 해우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가갑니다. 태민. 해단대 맞았고요. 태민 이겼죠. 잘 밀었네요. 그래도 어떻게? 깔려 있었어요. 이러면 젠지 마무리되네요. 오히려 대동라베가가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디플러스 기아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설계된 싸움에서는 완벽한 인원 분배와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팀들을 요리해갔거든요. 근데 빈이 진짜 확실히 각성을 했네요. 네. 몸놀림이 날래요. 네, 그리고 지금 수류탄이 아직 4개나 남았기 때문에 이거! 수류탄! 마무리 됐습니다. 하나 더! 지금 젠지의 그 수류탄 다 빼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류탄 아직도 2개 갖고 있고요. 예, 젠지가 배송해온 거 다 쓰고 있어요. 네. 차량 터졌어. 야, 이거 젠지 씨를 그냥... 만나러 가나요? 야, 이거 젠지 씨가 잡았어. 자, 이거 못 들어가면 점수를 안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이거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게임 PT도 이번 매치에서 킬포인트 꽤나 많이 가져갔네요. 제니스 위키드에게 잡혔습니다. 끝까지 킬을 한번 노려보는 그 각을 보려고 했었죠. 펜타그램도 진짜 들어가는 타이밍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여기 싸울 때 정리하겠다. 자, 수류탄만 안 맞으면 돼요. 디플러스 기아 수류탄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위키드가 화염병으로 필더 쪽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거 너무 찍죠 이거. 그렇죠. 자, 그리고 탄이 없습니다. 타입이. 자, 그리고 민우단 선수가 이거 못 떴어요. 개미지옥 쪽에 남아줬기 때문에 이 인원들의 체크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저 수류탄 들어갔으면 대박이었는데. 네. 문턱에 맞으면서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수명만 유지를 한다면 끝났죠. 자, 이거 빨리 차 타고 가가지고 이 정문 입구 쪽을 봐주는 그런 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연막탄 던지고 가까이 가서 정확하게 던지겠다는 뜻이죠. 자, 고각으로 한번 선방이었네요. 자, 수류탄 갑니다 이거! 자, 멘탈 선수도 같이. 자, 화염병까지. 자, 던져주고요. 선불 세트 나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 동시에 던지는 수류탄. 어떤 수류탄? 헤딩! 자, 머리로 하나 밀어내긴 했는데. 자, 혼자 남았는데요. 자, 본대테 불 붙었고요. 여기서 선방 던져주면서 마무리 짓나요? 디플러스 기아 완벽하게! 완벽하게! 디플러스 기아! 이번 매치에서 치킨을 가져갑니다. 야, 초반부터 좋은 자리를 선점했고 결국 인원 유지를 잘했었던 디플러스 기아가 9킬 치킨을 가져갑니다.